캘리포니아? 아, 다시 가겠습니다. 다시 틀렸어요. 아, 잘하는데. 틀렸어요. 우리한테. 죄송해요. 한국에 계신 분들 아마도 환율이 1200... 이제 엔지 될 때마다 돈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아빠가 이제 캠... 안녕하세요. 케미부동산의 케빈 킴입니다. 벌써 2월이 지나가고 있어요. 요즘 오전에는 반팔로 다녀도 좋을 만큼 날씨가 화창한데 희한하게 오후가 되면 급격히 기온이 낮아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 늘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캘리포니아 부동산 데이터를 심층 분석해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주택 구입을 앞두고 계신 분들께서 오늘 내용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빠르고 정확하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평균 주택 가격부터 확인해 볼까요? 2022년 12월 캘리포니아 평균 주택 가격은 73만 4천 불, LA 카운티 평균 주택 가격은 81만 불, 오렌지 카운티 평균 주택 가격은 93만 5천 불에서 2023년 1월 캘리포니아 평균 주택 가격은 70만 5,900불, LA 카운티 평균 주택 가격은 79만 5,000불, 오렌지 카운티 평균 주택 가격은 92만 2,145불로 하락했습니다. 한 달 사이에 캘리포니아 전체는 3% 정도, LA 카운티는 1.5% 정도, 오렌지 카운티는 1.2% 정도밖에 내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에서 2023년 1월 사이 하락폭에서 아주 조금밖에 내리지 않았다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한인들이 선호하시는 지역은 가격이 거의 내리지 않았습니다. 역시나 학군이 좋고 안전하고 조용한 위치의 집들은 마켓에 나오자마자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주택 공급량은 어떤지 살펴볼까요? 2022년 12월 캘리포니아 평균 주택 공급량은 87,565건, LA 카운티 평균 주택 공급량은 17,659건, 오렌지 카운티 평균 주택 공급량은 6,071건에서 2023년 1월 캘리포니아 평균 주택 공급량은 73,756건, LA 카운티 평균 주택 공급량은 15,927건, 오렌지 카운티 평균 주택 공급량은 5,139건으로 10% 이상 줄어든 상황입니다. 경제 기본 원리가 공급과 수요 대비에 따라 가격에 편차가 생긴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위에 보신 공급량은 전체적으로 10% 이상 줄었다는 수치가 증명하듯이 공급량이 부족해짐에 따라 가격의 정체가 오고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LA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는 공급량이 캘리포니아 전체보다 현저히 작아지고 있다는 것에 포커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요즘 정말 강조하는 것이 어떤 지수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또 제 영상을 좀 보신 분들은 SMK스 슐러 인덱스 정도는 알고 계시라 생각합니다. SMK스 슐러 인덱스를 확인해 보면 20개 주요 도시 2022년 12월 지수는 303.86에서 2023년 1월 지수는 301.51로, 10개 주요 도시 2022년 12월 지수는 315.50에서 2023년 1월 지수는 314.21로 아주 조금 하락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월에서 2월로 오면서 이 S&P 지수도 거의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10개 대도시 지수는 1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지난달과 가격의 변화나 경제적인 값어치는 거의 같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다음 달에도 이 지수의 차이가 거의 없다면 주택 구입 가격의 하락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시는 분들께는 좋은 소식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3, 4월까지 지수가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일 요즘의 부동산의 이슈인 이자율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이자율은 2023년 1월 6일 30년 고정 6%, 20년 고정 5.75%, 15년 고정은 5.5%에서 2023년 2월 12일 30년 고정 5.5%, 20년 고정 5.25%, 15년 고정은 5% 이자율로 다행히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위에 이자율이 요즘 참 기이한 현상을 그리고 있는데요. 미국 금리는 올라간 반면 반대로 부동산 이자율은 5% 초반대, 심지어 15년 고정은
5%대로 눈에 띄게 내려갔습니다. 만약에 인컴에 자신 있는 분들은 15년 고정의 이자율로 지금 주택 구입하실지 아주 괜찮은 모기지를 받을 수 있으니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달에 부동산 이자율과 부동산 가격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드리는 시간을 가질 테니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환율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2023년 2월 12일 기준 1267원으로 1260원에서 7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문의 전화가 미국 내에서 문의 전화만큼 오고 있습니다. 환율의 안정세가 매우 큰 것 같습니다. 이제 킹달러 상황은 좀 지나간 것 같아요. 한국에 계신 분들 아마도 환율이 1200원대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을 것 같으니 1300원에 진입하기 전에 미국 부동산 투자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있죠? 모든 한인들이 주택 구입과 목돈을 만드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또 부동산이나 재정 상담에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949-767-8949 또는 kevinkim4989의 gmail.com 카톡 아이디 kjp5316으로 문의해 주신다면 여러분이 궁금해하신 모든 것 속 시원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금요일에 2023년 2월 부동산이 심상치 않다, 점점 문의 전화가 늘고 있다 라는 주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편안하고 건강한 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